길어 올립시다. 아버지 동산을 차다람이 뱀한테 뺏겼으나 6천년 동안 뱀의 미혹과 대적이 강해서 많은 이스라엘이 맞아 죽고 잡혀가고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나이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대신 매를 맞고 율법의 요구 나무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혼자서 십자가를 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우리 야곱의 집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귀하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이 땅의 용을 잡기 위해서 예언에 말씀하신 아버지여, 새 일을 구하는 자는 새 창조를 받고 세상이 새롭게 될때 안식을 누리게 된다 했사오나 기독교는 영적 잠이 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말씀을 아주 던져버리고 뱀의 거짓말 폐가 공주를 따라서 온 세상 흑암에 깊이 빠졌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 스룹바벨 중앙기단을 세워서 강권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무릅 못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여호와의 신으로 순금등대로 머리돌로 다림줄로 측량줄로 하신다고 예언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아버지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 감화 감동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따라서 말씀이 가는 곳 손상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인데요. 1장에서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고 2장은 적군으로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네, 전쟁인데요. 지금 야곱의 집이 둘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열 지파와 한 지파. 근데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490년 잡혀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 일어나요. 일곱 머리 짐승의 순서가 모세가 나왔던 에집트, 열 지파가 잡혀갔던 아수르 390년, 유다가 잡혀갔던 70년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는데 아수르가 끝이 나요. 아수르 국가의 사명이 끝이 나서 바벨론이 올라올 때에 사마리아 열 지파는 할 일이 무엇이냐? 자, 파괴하는 바벨론이 올라오니 너를 치러 올라오니 너는 산성을 지키라. 이 산성은 시온산성인데 사마리아도 야곱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초대왕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인데 예루살렘에 제단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절기는 8월 15일을 거쳐놓고 미혹을 시키고 미신을 마귀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죗값으로 390년 아수르 지배를 받는데 주권이 없어졌지요. 노예 생활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지 같이 아수르 나라에 모든 농사 지면 다 뺏기고 자유가 없고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올라와서 아수르 치면은 자유가 오지요. 해방이 되지요. 그때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산성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길을 파수하라. 네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허리를 묶어라. 힘쓰라.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 힘, 하나님의 새 힘, 구원의 힘, 이제 유다 집에 스룹바벨 제단에 새 일을 줘서 열 지파도 다 깨우쳐서 한 지파 1만 2천 명씩 일을 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7장의 결론인데 구약은 육적으로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시대는 구약 때한것 같이 다시 할 때에 나오면서 읽어보고 힘을 내라 그 말아요. 굉장한 교훈이죠. 예? 자, 이제 종말 21세기 사는데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예언서를 일곱 개 봉한 책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받는 그 책인데 예수님이 계시록 6장 1을 떼니까 내용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해석이 와서 그렇게 이 봉한 책을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지만은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갈 사람들, 인마디 사람들, 말세에 육체의 구원을 받을 노아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요. 그래서 순종해요. 힘을 굳게 하게 돼요. 아, 이것이 갈 길이다. 이게 세일 창조인데 동방역사입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자, 야곱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아놨어요. 야곱 집에 넷째 아들 유다는 주권자요. 유다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의 유다 역사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요. 예수님 수르바벨 유다지파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고 범할 자가 없어요. 유다 집에 신라가 없었어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데는 성을 위해서는 70주로 정했죠. 다니엘 9장에. 유다 땅을 위해서는 70년. 또 에스겔에 와서는 30년 경과되시 남은 것이 40년. 또 아수르는 열주파가 390년. 성경이 연대가 많은데 연대는 회복의 연대입니다. 그 신명기 32장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배워보라 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120년 홍수 난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땅을 찾아준다. 400년 지나가면은 그 성경 연대는 구원의 연대라요. 그래서 야곱 영광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여기 이스라엘 영광은 사무엘상 2장 3장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 가정이 부패됐을 때 블레셋이 치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전사를 당하고 법궤가 뺏겨오고 7달 만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럼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자 법궤가 뺏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기절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98세에 의자에 앉았다가 비보를 듣고는 넘어져 죽었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해산딸이 안 됐는데 그래서 며느리 하는 말이 산파가 아들입니다. 생남이었습니다. 하니 다 망가지고 끝났는데 아들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가 봅시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래도 벗겐 돌아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이스라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매를 맞고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마귀 떼들이 아수르 바벨론이 야곱의 열두 아들 다 뜯어먹었어요. 430년 동안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셨습니다. 고진감내지요. 아담부터 마귀가 뜯어먹어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한 에덴 낙원을 뱀이가 차지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뱀 새끼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또 왔어요. 모리아산에. 또 430년 잡아갔어요. 회복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430년 회복을 해요. 그게 우리 마지막 새언약으로 영원히 살고 새일로 육체가 살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훔스기 장의 제목이 적군이 일곱 무리가 지나가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이요. 회복이. 이 에덴이 돌아온다. 그 다음 3절은 적군의 피해를 종기한 자가 막는다 했어요. 자 3절 그러면 북방 군대들의 모양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붉은 군대 뼈갱이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옷은 행이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은 지나가면 사람을 죽여요. 피가 흘러요. 붉은 피가.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항오는 전쟁할 때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그 철로 무장을 해서 병기로 쇠로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렇게 철기 시대에 쇠로 탱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고 노송나무는 손 한번 들기면 간솔이지 간솔. 그 간솔로 무기를 만들어요.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듯이. 그래서 전쟁이 하는데 그 병거는 그 불굴 공산당의 병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뭐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죽여요. 6.25 때 보세요. 인민군 왔지요. 중공군 왔지요. 소련 비행사가 북한 비행기 타고 왔지요. 이게 미치게 달려. 대로에서 큰 길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그게 북방 군대를 인간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보낸 군대다. 그 북방 군대가 말이요. 그 종교한 자를 생각해 내니. 종교한 자. 하나님이 쓰는 군대가 종교예요. 자,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요. 자, 42장에서 연속되는데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재창조입니다. 육체 창조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잖아요. 누구누구누구 이름까지. 이거 만대를 명장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 지명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몰라요. 그 지명된 사람은 말씀 먹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 양식이거든요. 그게 모세 때에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그 만나가 먹으면 구원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불태웠자는 싫어요. 애굽의 참외 수박 고기가 좋지 만나가 싫어요. 만나는 위에서 왔죠. 우리 무슨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저주받은 음식이에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예?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밥을 10만 그릇 먹는다 하면은 자꾸 먹으면 빨리 죽어요. 그 늦게 먹으면 좀 오래 살아요. 정해진 밥그릇을 다 빨리빨리 먹으면은 빨리 꺼내잖아요. 생명이 단축.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어요. 이 몸은 공동물이라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범죄로. 그러니까 하늘을 만나면 먹으면 우러 갈 수 있는데 모세 총회가 애굽이 좋다고 다 원망하고 같았고요. 그 출애굽 역사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땅의 것이 복인 줄 착각해요. 복은 우리 몸이 새로 지어가지고 하늘로 들려마는 게 복입니다. 지명에 불렀어요. 14만 4천 명요. 2절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사람 있었어요. 다니엘 제 친구 불 속에 나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대전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 제일. 42장에 새 언약은 상한 갈대를 제일을 살린다. 9절에는 제일을 구하면 결과가 43장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이집트는 유다에 속했단 말이죠. 유다를 왜 쓰겠다는 거죠. 구스와 스바를 대신 너를 대신으로 주었나라. 그 우리가 이제 세일만 구하면은 우리의 부족이 많지만은 애를 맞을 일 하면은 애굽 구스 사람 데려다가 대신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교하게 여겼다 했어요. 보배 종기. 그 종기가 언제 나타나느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은 종교한 자들이 건세가 나가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전투에 숨었던 화살이 나간다고요.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수가 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안 때려. 다른 사람들한테 때려.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저 북방은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거든요. 공산주의로.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세계의 통일이거든요. 알곡 모집하는 거. 그 이렇게 이제 동방에 알곡을 모집하는 수르바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오면서 이장같이 붉은 군대가 나올 때 전쟁이 날 때 우리나라 11한란
세계 향충이 하려면 다섯 달. 그 다음에는 후 3년 수정통 쫄 때, 종기한 자들이 나와서, 포를 받고, 들림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본문 가서요, 마음수 2장, 5절에, 그가 그 종기한 자를 생각해낸다. 그 거기가 딱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일교훈으로 양육받고, 이 말씀 읽고 들은 사람은, 10일 한란 때 종기한 자가 돼요. 5개월 때, 후 4년 반에. 그 특별 경기를 해서, 들림 방상 들림 받고, 그 가족도 예비처 보호받고, 그 다음에 종기가 안 된 사람들은 불바다에서 불사게 되는 거예요. 그 공상당이나 성전 방화당의 죽적이들은 아마겟돈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죠. 복받았어요. 땅의 복을 누리려면은, 회복받으려면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인데. 그래서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종말에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 예수 복이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 바울, 사도요한 따라가면 복 받아요. 종말에는 예수님이 스룹바벨에게 머리띠를 줬어요. 하나님의 인도 줬어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저단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서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종기한 자가 지금 전투에 숨어 있어요. 이사 41장 14절까지 짓발표 지뢰같이 계속 발표. 그러니까 부르짖죠. 억울하잖아. 슬프다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서 집 앞일 때에 아프니까 울어요. 그래서 이사 19장 19절 20절에 중앙재단의 기둥은 압박을 받을 때, 멸시 받을 때, 집 앞일 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왕권으로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137세 살았는데, 147세 살았는데 130세 애굽에 가서 험악한 세월을 걸어봤다 했죠. 에서는 야곱을 괴롭히니까 잠시 평안하게 살았지만 이 땅은 야곱의 것이에요. 그 고난이 유익이고 고생이 왕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종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언서를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이 예언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는 선악과 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썩질 않아요. 이 말씀이 빛이 비치면 열매가 돼가지고 천열매, 응? 종기한 자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되어서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삶에 있어서 마귀가 밤낮 참사하고 미혹하고 끌고 갈 때에 기록되었는데 하면은 마귀가 못 끌고 가요. 응? 한번 해봅시다. 기록되었는데 예수님도 기록되었는 대로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가야죠. 근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야. 고난의 길이요. 욕먹는 길이요. 멸시받는 길이요. 버림받는 길이요. 그렇게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 불택자는 다 떨어지고 성령님이 택한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한 자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섰어요. 그 얼마나 종기합니까? 신부들인데. 예? 땅에서 구속받아 천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예? 세상 여자로 마귀하고 더불어 살지 않고 말씀으로 먹고 갔다 이 말이죠. 괴로워도 원통해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 하늘 만나라고요. 만나. 영생양식 만나. 그래 종기한 자를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려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그래서 시온산성 야곱의 집이 회복이 돼요. 종기한 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나라에 11전쟁이 들어올 때에 중앙재단의 기둥들이 나타나서 새노래 부르고 새일생가 부르고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매란 다음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낙담하고 시판부터 죽고 이사야 37장까지 자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명경대로 왕후가 이게 아수르 왕후입니다. 아수르 정권이 무너져요. 바벨론에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세상 마지막 정권, 공산당 정권이 수륩바벨 머리통에 박살날 때 이렇게 슬프게 온다는 거예요. 구약은 바벨의 군대가 아수르를 쳤어요. 그래 포로됐던 10지파 돌아오고 아수르는 망하고. 8절은 은금이 늑탈을 당해요. 은금이 늑탈 당한다. 니느웨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여기 요나서도 요나가 니느웨 갔잖아요. 하루 길을 가면 심판을 예언했더니 왕이 금식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훔손은 반대편에서 죽을 사람들 아수르 정권이 두 개인데 회개하고 나올 사람이 있고 대적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대적인데 죽을 사람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이게 멸공진리요. 공상당은 망합니다. 다 도망가요.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그 공산주의는 은을 모아놨어요. 은과 금을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자본주의를 때려 죽이고 뺏어다가 골고루 나눠 먹으려고 창고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정권이 망하니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그 은을 바벨론이 탈취하는 거예요.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모아놨고 많이 모아놨어.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그 바벨론이 올라오면 아수르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고레스가 나오면 바벨이 없어지고, 그 오늘 소련이 일곱째 머리인데, 수륩바벨 멀리 떠나가면 망하고, 새천년이 오는 거예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공허가 뭐요? 텅 비어서 그 많던 재산, 은금이 바벨론에다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490년 열지파가 잡혀가서 고생했지요. 아수르 가서 농사 지어주고 심부름하고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제값으로 고통받았는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렇게로 자유가 와서 회복이 되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짓밟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어요. 그래 일본 사람은 다 도망가고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하고 광복절이 왔다고요. 근데 그 광복은 임시 광복이고 성경적인 광복은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놓아한 지 70년 만에 진리 광복이 왔어요. 1905년도부터 70년 지나니까 1975년 8월 15일이 진리 광복절이 우리 재단에 왔다 그 말이요. 그 75년 8월 15일이 다시 연 전산전반 출발. 지금 말씀이 햇빛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받으면은요, 우리가 변화가 돼서 썩을 몸이 종자하게 돼서 신창조 받고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변화성도가 된다 그 말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예? 누가 압니까?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택한 자는 모여서 베드로 단체가 됐는데, 응?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로 재림 때 먹을 양식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14만 4천 되고 건세 받고 증거 마치면 구름 다 갔다 오면 되는데 그 니느웨가 항복해. 그럼 애굽이 항복해. 아수르 니느웨 바벨론 항복해. 일곱 머리 차례차례 망하면은 이 나라는 성도 나라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일곱 머리 막대기 국가에 맞아 죽어요. 순교지요. 그 1차 부활에 부활해요. 그게 뱀이 쓰는 나라는 일곱 머리 강대 국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만날 제일 지니까 끌려다니면서 매 맞아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을 야곱의 집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니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아요. 이 1차 부활, 2차 부활. 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항복하였도다. 그 우리는 이 지구촌이 지금 공허 항복한 땅에 왔어요. 가져갈 거 없어요. 예?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자, 심판하고 새 시대 갈 때에 이 땅은 불타요. 그럼 새 시대 가서 땅도 새 땅, 하늘도 새 하늘, 사람도 새 사람, 음식물도 새로 나와야 돼. 그 천년 시대 가서 먹는 음식은 죽지 않아요. 공동묘지가 없어요. 무궁새로 바로 무궁새로. 이게 축복의 땅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저주의 땅이요. 이 땅에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죽어야 돼요. 왜? 아담아,
너서 나가 먹었지 정녕 죽으리라. 네 몸은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때 제가 적었기 때문에 930살 살다 죽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제가 많기 때문에 70년밖에 못 살아. 70년. 10편 90편에 인간의 수완은 70년이. 그런데 땅이 새로워지면은 이사야 65장 같이 새하늘 새 땅이 되면요 죽음이 없어요. 땅에 뭐 나무 잎을 뜯어먹고 채소 먹고 뭐 쌀 먹게도요 자꾸 몸이 새로워져서 천년을 살아요. 그렇게 한번 가보셔야지. 그 입 조심해야 돼. 내 말 하지 말고 성경만 말하라고요. 어서 나가가 내 몸에 들어가서 자꾸 불만 불평이 생겨 입이 쑥 나가지고 돼지가 입이 나와서 들어가서요. 돼지 왜 입이 나왔어요? 자꾸 뭐 땅을 파고 감자 캐먹어야 되지 고구마 캐먹어야 되면 입이 나발에 나서 어금니 발도 나와서 땅을 파잖아. 그런데 모든 동물들도 먹기 위해서 입이 나와 앞으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가지고 먹으려고 자꾸 욕심을 부려 입이 나와 돼지같이 꿀꿀꿀 하면서 어리석은 삶이요. 그럼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데 이들이 마귀가 들려서요. 마귀 국가요. 오늘 공산당 공산주의는 마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고 꺾어버린대요. 그 천년시대 가면 죽음이 없어요. 공도보직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복이 나타나서 음식을 먹으면 자꾸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그런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사는 게 그 지상천국이요. 예? 지상천국. 그 천년이 끝나면은 8천년 무궁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우리는 텅 빈 세상에 사는 거요. 공허하는 세상에 가질 것이 없어요. 항보하였도다. 부자도 가난배도 하든 이 나오면서 모르면요 다 죽어야 돼요. 거민이 낙담하여 예? 이런 때가 와요. 이게 복음 심판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낙담해 소망이 없어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예? 자 다니엘 5장에 베사살 왕이 술 먹다가 그잡았죠. 매네매네 대게로 바르신 그래 뭐가 떨렸어요? 무릎이 떨렸어. 무릎이 덜덜덜 떠는 거요. 왜? 기절하겠어. 정신이 없어. 이게 무릎이 서로 부딪혀. 예?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예?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걸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이제 뒤집어 없는 날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무릎이 떨린다. 허리가 아프다. 얼굴에 빛이 없어졌다. 죽는다는 게 죽는다는 거. 그 다음 11절은 당할 자가 없다. 자 바벨론 군대 오려면은 니느웨가 망하는데 아수르가 당할 자가 없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 그렇잖아요. 내 종 바벨론을 불러오리라. 자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사자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그 일곱 머리는 다 사자같이 짐승들이요.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루 캘 자가 없었으며 예, 이집트요 누가 못 당해요? 그 모세가 가게 꼼짝없이 죽어. 그렇죠? 그 아수르 390년 강대국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니까 망했어요. 또 바벨론 70년 강대국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니 왕이 절했어요. 예? 오늘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 머리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돼요. 이것이 75년도에 이사야 36장 7장 8장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14년에 예? 그 한국의 70년 회복 65년 회복 그 징조를 풍년을 줬잖아요. 예? 자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신고를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그 강대 국가를 이길 자가 없어요. 힘이 세니까 자기 국가를 위해서 남에게 뺏어먹고 남을 포로로 잡아쓰고 응?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응?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청년들 잡아갔죠. 처녀들 잡아갔죠. 남자 잡아다가 탕감했죠. 전쟁 보내서 전쟁 대동아 전쟁 했죠. 일본이 아시아 땅을 다 먹어보려고 예?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요. 근데 자기들 잘못 몰라요. 이 마귀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마귀 들리면 증세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망이 생겨요. 성신하면요, 감사밖에 없어. 왜? 지옥 가는데 건져주지 감사하지. 예? 그 깨닫힌 게 성신이요. 그게 살다 보니 원망할 때 있죠. 나도 모르게. 지금 어머니 속에 불이 붙어 닦긴 한단 말이야. 그 전화 걸어. 여보세요? 나 막인데요? 이렇게 하거든. 그 뭘 자기는 본인은 몰라요. 알면 안 하거든. 전화도 해서요? 무슨 전화? 원망 전화, 불평 전화 했죠? 아, 누가 했는데요? 그거 막이요. 그것도 몰라지 또. 난 50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막일 잘 안 났고요. 내가 이제 누구하고 싸워요? 막이하고 싸워요. 그 원수 막이를 모르면 어떻게 싸워요? 알아야 싸우지. 그래도 보통 사람 막이는 몰라요. 자기가 성신줄 착하게. 왜? 막이도요. 재주가 좋아요. 나도 강명한 천사야 하고 돌아요. 예? 고린도서에 있다니 고린도서에. 응? 바울이 성령 받고 응? 강명한 천사라고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응? 안 속을 수 없어요. 다 속아요. 막이한테 속는다고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자,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요. 자,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예수는 한 분이 두 분 아니요. 오늘 아침에 핸드폰 문자가 들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서 하는 말인데, 한국에 예수만 고리 타면요, 300만 원 벌금 받는데, 그 법을 좀 만들겠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좌파인데, 불교도 구원했다. 해야 되지. 예수만 구원했다면, 뜻이 싫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벌금 받아간대. 예? 그런 문자가 달았어요. 그렇게, 다른 예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도 그때 싸워서, 뭐 예수만 구원했냐고 다른 예수 있다 이거예요. 예? 알아들어요? 다른 예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도 다른 예수 없어요. 우리 나사렛 예수만 예수요.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있어요. 영은 영계 세계요. 육은 육의 세계고 그 영의 세계는 악령이 있어요. 마귀 악령. 그 악령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이 내게 오면은 악령이 분별돼요. 아, 이건 마귀다.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는 마귀고 예? 감사는 성령이요. 그 범사에 감사나 범사에 불평하라. 감사. 그거 못한 방이요. 범사에 감사, 그 바울 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네. 예. 옥에 갇히면 상주잖아. 응? 핍박받은 애에게.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바울이가 제일 큰 사도지만 자기는 제일 착각해요.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굴하나 말도 잘하지만 자기는 난 말 잘 못한다. 부족을 알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뭐 노마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뭐 노마 시민이고 뭐 유대인이고 바세파고 최고인데 자랑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말은 잘 못한다. 비록 말에는 훌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바울은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열을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이다 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를 끼치면 안 돼. 마게도네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비에 마케도네에서 돈을 줘서 했다. 그럼 복음 전하려면 차비도 필요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지서 돈이 어디 누가 주느냐 안 준다 이게요. 그게 자기 자급자족으로 천박도 지어주고 신발도 꾸며주고 돈 받아서 빵 사 먹고 했단 말이죠.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가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영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런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휼의 역군이니 계휼자 청황생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 바울 외에는 다 거짓 사도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거짓 사도가 뭐 때문에 그랬던 이유를 말할 때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요겁니다. 마귀도 나는 마귀 아니야 천사야. 나 성령이야 이렇게 위장한다 위장. 그럼 에덴 동산의 비애미가 하와에 왔을 때 내가 너 살리러 와서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거짓말이죠. 근데 여자가 남편한테 묻지 않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마귀가 오늘 또 공중권세로 우리 온다니,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네가 최고야. 넌 잘못이 없어. 다 저 사람 잘못이야. 그게 사탄이에요. 예? 그 성령을 뭘 가르치냐. 니는 죄인 개수야. 그러면 돼요. 바울이 성령은 니는 죄인 개수다면요.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오늘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못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 강명한 천사. 따라하세요.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보통이다. 그 마귀는 마귀 정권 공상당도 자본주의를 잡아먹고도 우린 잘못 없대. 왜? 부자놈들 미워서 부자놈들 혼자 먹고 사는데 뺏어다 먹으면 잘못이냐 이 말이오. 예?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다르다. 그 다른 영은 성령이 있고 다른 영이 있어요. 그 다른 영이 666인데 여기 천사같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도 천사다. 나도 성령이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응? 그 아는 방법이. 응? 그 마귀와 성령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오. 분명히 다릅니다. 야고보 4장 좀 봅시다. 왜 성령 역사와 마귀 역사가 똑같지 않고 다르냐 이 말이오. 야고보 4장 1절에 오늘부터 마귀 따라가면 됩니다. 잘 들어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싸움하면 안 돼요. 예?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예? 성령이 야고보에게 말씀 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선악과로 정욕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이 뭐예요? 남의 것 뺏어먹는 거. 욕심. 응?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남의 것을 자꾸 뺏어먹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예? 이게 사탄이요. 자꾸 옆에 사람을 싸워 때려. 찔러. 어? 고통을 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정욕으로 선악과로 살렸고 이 땅에 산다 그 말이죠. 성령이 아니에요. 선악과 질이 사탄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자, 가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늠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포함하는 게 영적 가늠제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6개 계명은 5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6계명 살인, 7계명이 가늠, 8계명 도둑질. 그렇죠. 인간관계. 그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거 영적 가늠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상과 친구요. 하나님과 친구요. 예수 친구죠. 그래서 예수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 야 다시 예언하라. 공중에 만나신 안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요. 듣기 싫다 이게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다.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하나님 앞에 가늠자는 계시록 안 따라가. 학계에서 거라 세일을 안 따라가. 그러면 영적 가늠이요. 세상과 버시리에서요. 그 세상 불탈 때까지 불타지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도고 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세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복종해. 마귀 말 듣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예?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크게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께 복종했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 마귀가 물러가지. 마귀가 뭔지 모르면은 마귀도 천사인 줄 알고 따라가면 시커 싸우고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선악과 마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성령 역사는 애통 절통이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이게 선악과 먹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 사람은 돈 많으면 웃어요. 그 앞으로 애통해요. 주님 올 때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세상 즐거워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맡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건 내 자신을 쳐서 울고 통회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예?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예? 할 거야 안 할게요? 또 할 거야? 또 남의 잘못을 자꾸 꼬집어서 아프게 할 거야? 지도 잘못만 했는데. 예? 그 성경 이 사도의 복음도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 보고 믿겠어요? 예? 그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인간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남을 비판해.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마태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예수만 구원자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안개 같아. 잠깐 있다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세상 자랑할 게 없어요. 응?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선한 길 안 하면 죄요. 선을 안 하면 죄라했어요. 선을 하면 의라했어요. 그 본문에 가세요. 자, 12절. 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신부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더라. 공산당들이 자기만 살리고 부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이렇게 사회주의 유물론으로 갔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보세요. 아수르는 하나님 대적이요. 일곱 머리 짐승 육자백인 하나님 대적이요. 그게 하나님 종 수르바벨이가 이긴다고요.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공산당 선전 못 듣는다. 다시는 못한다. 예? 파견자 공산당에서는 간첩들 세상에 꽉 찼어요. 그 소리 그들 없어진다. 그 거짓말 없어진다. 왜 심판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로 일곱 머리는 망할 것이니 나홈소 말 잘 듣고 이스라엘 영광이 나타났다. 스룹바벨 머리도록 끝을 낸다 그 말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라여 중앙계단은 용 잡는 재단인데 용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했는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물을 쏟으면 다시 못 담잖아요. 내 입 말라갔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태 10장에 입 조심하라. 네 했는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마태 10장 집어 읽어봐요. 그만 집읍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안식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받고 썩었지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새 생명 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영생이 살수 있는 이 세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종기 한잔 만들어서 북방을 치고 이 땅에 천연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말씀만 살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다시 연 파수꾼의 사명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